이번에 소개할 디스플레이 키는 CF920이라고 아마 신형 같습니다. 모양은 아주 심플하고 충전도 C타입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외관도 이렇게 쳐다보면 되게 작은 듯한 느낌으로다가 손에 쏙 들어옵니다. 근데 저게 뒤에 뚜껑이 닫혀서 왔는데 그냥은 잘안 열리는 것 같고 과감하게 내거 아니다 생각하고 확 뒤집어야 열릴 것 같습니다. 먼저 K5 스마트 키를 분해를 한번 하겠습니다. 분해야 뭐 저렇게 간단하게 되니까 K5 스마트 키는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밀어뒀던 뒷뚜껑을 과감하게 한번 제껴서 따보겠습니다. 다행히 여분의 뚜껑이 하나 더 오기 때문에 저 모양을 보고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포인트를 찾고 있는데 이 키는 많이 해본 키라 버튼에 납땜을 하지 않아도 기판에 별도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깔끔하게 납땜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한 곳으로 몰아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버튼 옆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납땜을 하면 버튼을 상하지 않게 그리고 열안 받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깔끔하게 내 부위를 납땜을 하고 이어서 뒤쪽 부분에 전원을 연결을 하면은 모든 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납땜한 것을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납땜이 되었죠? 만약에 혹시나 나중에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는 저선 부분을 바싹 자른 후에 다시 본 케이스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다시 모든 게 원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커넥터를 끼우실 때는 항상 매뉴얼을 확인하신 후 장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종마다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모양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 후 장착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없이 터치는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터치가 작동을 잘 하기 때문에 외부적 버튼도 아마 작동이 바로 잘될 것입니다.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외부 키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부에는 전원 버튼과 그리고 열림 닫힘 그리고 트렁크 이렇게 세 개만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것만 딱 들어가는 그런 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립을 하면서 모든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